안녕하세요. 힐링TV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으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막 산 입구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제 꽃들도 이렇게 꽃망울이가 이렇게 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찔레덩굴이 이렇게 이제 새순을 이렇게 싹을 틔우고 있는데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 찔레순을 이렇게 드셔봤던 그 추억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이걸 한번 이렇게 꺾어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골 그 출신들이면 누구나 이런 것을 꺾어서 먹었던 추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가시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랬는데, 이거 가시 또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드시게 되면 가시를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꺾어봤는데요. 이거 아삭아삭하고 그냥 또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먹어보면. 그리고 여기는 엉겅퀴도 이렇게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쪽에는 머이대가 많이 이렇게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부르는 게 조금씩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곳에서는 머구대, 또 어떤 곳에서는 머이대 이렇게 부르는, 그 지방마다 부르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그리고 머이대가 굴라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한참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제 보통 드실 때는 이 잎을 많이 이렇게 쌈으로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이런 줄기도 이걸 잘라서 또 삶아서 껍질을 빗긴 뒤에 또 양념을 하면 상당히 맛있게 드실 수 있죠. 저도 이 머이대를 상당히 그 나무를 좋아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아직은 어리네요. 그래서 채취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근방은 뭐 이 머이대가 상당히 많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머이대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전에 이제 찔레를 꺾어서 하나 먹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시금치가 또 있네요. 시금치도 여러분들이 뜯어서 이렇게 먹어봤던 추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찔레하고 많이 틀리네요. 아주. 씹어서 넘기기가 힘들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 이게 으름덩굴입니다. 으름덩굴인데요. 요거는 이제 으름잎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 으름덩굴인데 꽃이 이렇게 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이쁘죠. 이제 산행 초입인데요. 제가 이제 올라가면서 좋은 영상 있으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산에 왔으니까 열심히 약초를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지나는 길에 또 보니까 엉겅퀴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겅퀴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졌죠. 엉겅퀴가 여기는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엉겅퀴도 우리 몸에는 참 좋죠. 효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 자막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또 자막을 보시면서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들에 나가시면 이런 엉겅퀴가 있으면 거기를 채취하셔서 약을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뿌리도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꽃망울이 이렇게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또 좋은 영상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늘 시청해주시는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영상 또 빠른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TV 홍두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